자, 다음은 그 2018년 네. 3월 서울시 토막 설계 기출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 많이 그 출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 좀 쉽게 좀 출제가 안 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뭐 특별히 그 어려운 것은 없고 보니까 좀예그 뭐다 뭐 그렇게 뒤쪽으로 하니까 그 단위 때문에 그, 참 네, 아유 좀 이해 좀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하고 예. 자, 그 1번에서는 이제 그 전형적인 문제죠. 1번의 정답은 1번인데 고 P에서 C 보여서 단지 뭐좀 지저분하게 출제를 한 것은 뭐다 이때. 자. 여기가 힌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롤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동포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오메가가 되고 자, 그다음에 또 3의 1분의 p다. 그러니까 동근 파종을 3의 1분의 p하고 그다음에 프리스트레싱 힘을 갖다가 이제 요 같은 이힘 p로 이렇게 한 거겠죠. 예.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이때 뭐 직사각형 단면이고 예. b고 h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예. 자, 또, 편심, 직선 배치했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지감딜이죠. L인데, L을 또, 부재 높이에 8배 이렇게 했습니다. 됐을 때, 뭐, 전형적 문제죠. 지감 중앙에서 요 점에서죠. 요 점에서 영역이 0이 되기 위한 것 했을 때, 뭐, 당연히 이 형태의 문제도 편심 배치됐을 때, 뭐, 도심에다 이동시키니까, 편심 모멘트, 예, PE가 또 들어오겠지, 돼. T 들어오게 되는 문제. 자, 그래서 요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때, F는 뭐다. 그리고, 일반식을 쓰자면 A분의 P에다가, 그 다음에 I분의 PE, Y에다가, 예. 그 다음에 또, I분의 M에 Y, 요렇게, 예, 되겠죠. 그래서, 인장 연단에서 지관중 인장 연단에서 응력이 0이 되는 경우들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일반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차피 뭐다 어차피 연단 영역이죠. 연단 영역 연단 자 이따 보고 결정합시다 이제 편심 모멘트가 이제 편심 모멘트 이렇게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휘어지겠죠. 편심에서는 그래서 위가 인장 아래가 압축 그래서 이제 연단 하이너스 물었으니까 아래쪽이니까 압축을 플러스하고 예. 그다음에 오메가에서는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겠어요. 아래쪽 이렇게 휘어질 테니까 아래가 인장이니까 인장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단에서의 응력이 뭐로 뭐다 그냥 단면 계수 Z를 써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 요 식에서 뭐다 또뭐 A가 공통이니까 A 묶어내면 뭐다 이때 P에다가 그다음에 뭐 H분의 6의 1로 P는 것도 살리죠. 자 이때 6의 PE에다가 마이너스 또 H분의 6의 M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놈은 또 이렇게 넘어올 때 단면 수직도는 뭐다 사각형으로 6분의 BH 조합인데 이 값은 6분의 A의 H조합이다. A의 H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A를 또 묶어내고 하니까 요식이 승리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뭐 0이 되는 것들이죠. 따라서 합니다. 결국 이 값이 뭐 0이 되는 것이죠. 이값 전체가 0이 되는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식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서 뭐다 이때 F1은 이때 뭐 하이너 성격이니까 뭐 여기서 그 하이 어 이건 뭐 기호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뭐 하이너스의 응력이 되니까 그냥 뭐 B 하든지 간에 자 이때 자. 이 경우에,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놓고서 이게 0이 되는 거다, 뜻이.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시계 전개죠. 시계 전개, 전개 모습이고, 이럴 때 전형적인 문제들 형태, 전형적 형태 중에 하나니까 뭐다 연계되는 경우여가지고, 결국 A는 연계될 수 없으니까, 요 결국 칼로 속에서 연계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바로 쓰는 것 때, 이 값을 바로 쓰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이때 뭐, 플러스에다가 H분의 6의 PE에다가 마이너스 H분의 6M이다. 이것이 0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요렇게 바로 쓰면 뭐다 가장 뭐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머릿속으로 좀 잠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영이 되는 경우니까 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놓고 서가는 문제, 뭐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 전형적 문제, 이건 좀 치우겠습니다. 따라서 P에다가 H1에 6의 P인데 뭐 E에 대해서는 일단 이 변심거리 E가 E는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변심거리 이름 모르죠. 이름 모르죠. 변심 이름 모르는데, 자, 네, 요게 PE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H분의 이제, 변수가 이제 여기서 뭐, 요 M이 변수입니다. M이 이제. 원래가 뭐다? 원래가 이때, 자, 8번에 뭐다? 8번, 여기 등포가 되니까, 8번에 뭐, 오메가에 L 제곱 되겠죠. 자, 8번에 오메가에, 근데 오메가를 쓰니까 뭐다? 3L분의 P였고, 예. 그 다음에 8번 오메가 L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예. 일단 뭐 이렇게 쓰고서 갈 수밖에 없죠. 예. 하나 갖다 놓고서 이제 뭐 저기에다 또 할 때 자 6에다가 이거 뭔가 복잡하죠. 이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때 H6이 되는데 이거 뭔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 이거 주니까 뭐다 예, 3분의 PL 됩니다. 이렇게 하나 되겠죠. 그래서 역시 L 대신에 뭐다? L 대신에 그 L 대신에 L 아까 그 8H를 했죠. L 대신에 8H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니까 막 이 8 날라가고 H는 남죠. 예, 날라가고 예. 그다음에 또 3하고 또 2가 여기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때 하니까 PH 그래서 뭐 P를 또 묶어내니까 1 더하기 H분의 6E에다가 마이너스 또 H분의 2가 됩니까? 2의 H 됩니까? 이렇게 되죠. 전적으로 예. 지우고 하니까. 6H. 그래서 뭐 H도 날아가니까 뭐, 날아가기 바로 쓰면 되겠네. 이제. 네, 이것이 2가 됩니다. 그래서 하니까, E는 뭐다? 결과적으로 1이 되니까, 그냥 6분의 H로 되죠. 자, 이거는 뭐 진짜 뭐 훈련시키는 경우죠. 훈련받는 기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가 이제 이게 되는데 이제 데이터 대입할 때 뭐 적정한 때 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별도로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분 M을 갖다가 M을 그냥 별도로 미리 계산해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계산 아래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뭐 해서 M 대신에 뭐다 여기에다가 이제 M 대신에 별도로 이제 M 대신에 8분의 오메가의 오메가에 L의 조합이 되니까 따라서 이것은 이제 뭐 24가 됩니까? 예. 뭐 이때 어쨌든 뭐 24분의 PL 되고 그렇죠? 예. 되고 예. 그리고 또 L이 또 아까 L의 8H니까 또 뭐 3분의 PH가 됩니까? 예. 요 시 갖다가 이제 여기다 바로 두르면 뭐다 좀 편리하게 되니까 뭐 그래서 이가 바로 있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도 이것보다도 M을 별도로 계산해봐가지고 대입하는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또 연습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시 등계를 할 때, 자, 가고, 예. 그 다음에 또,